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 나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만나는 특산 식물이고요. 또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구상나무입니다. 지금 이 나무를 보시면은요. 좌측에 있는 나무는 전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 있는 나무가 구상나무인데요. 나무가 커서 제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멋진 침엽수가 좁은 한반도에서만 자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 구상나무는 소나무과의 상록 침엽 교목으로요, 20여 메타까지 자라는 나무고,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무등산 같은 큰 산, 1000m 이상 고지에 자생을 하는데요. 서늘하고 수분이 많은 지역을 좋아합니다. 이 나무가 추운 빙하기 때에는 저지대에서도 자생을 했는데,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많은 개체가 죽고 있어서 지금도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연보전연맹에서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나무고요. 또 산림청에서는 희귀식물로 지정을 해서 자생지 나무는 뵐수 없는 보호종이기도 합니다. 네, 이 나무는 1907년에 프랑스 신부인 폴이라는 사람이 한라산에서 이제 처음으로 표본을 채집해서 당시 미국 하버드대 식물학자 헨리 윌슨에게 제공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나무가 분비나무 종류로 알았다가 전혀 새로운 종으로 확인을 하게 됐고, 또 1917년에는 그 윌슨이 직접 제주를 찾아서 채집을 하고, 1920년에 하버드대 아놀드 식물원 연구보고서 제1호로 신종나무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나무는 학명이 아비에스 코리아나로 지어졌고요. 유럽에서는 코리아 퍼라고 해서 한국 전나무로 부르고 있습니다. 서구로 건너간 종자로 번식을 시켜서요.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용 나무로 아주 유명한 나무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명한 그 유전 자원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유출이 돼서 외국에서 사랑받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네, 이 구상나무는 유전적으로 분비나무에서 파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구상나무 종자를 파종하면 지금도 분비나무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구상나무 이름을 윌슨이 그 제주를 방문할 당시에 그 제주 사람들이 쿠살랑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그 쿠살은 성게를 뜻하고요. 낭은 나무를 뜻하는 그런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성게가시를 닮은 나무라는 뜻으로 쿠살랑이라는 그런 발음에서 구상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이 나무 열매가 지금 작년에는 많이 열렸었는데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이 열매가 하늘을 향해 달리기 때문에 열매 굿자와 윗상자를 조합해서 구상나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설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구상은 한문이 아니고요. 순우리말로 쓰고 있습니다. 네, 설명이 좀 필요한 나무이기 때문에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이 나무는 자생지에서는 뵐수 없는 보호종이나 또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지금은 종자로 번식을 시켜서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나무도 제가 20여 년 전에 화분에 분재로 기르던 작은 나무를 2002년에 여기에 옮겨 심은 것입니다. 지금은 10m 이상 이렇게 크게 자란 나무가 됐는데요. 이 구상나무 잎을 한번 보시죠. 이 구상나무는 침엽수지만 이렇게 이 끝이 아주 뭉툭합니다. 뭉툭해서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따갑지 않고요. 그리고 이 구상나무 뒷면을 보면은 이렇게 하얗습니다. 이게 구상나무 특징이고요. 같은 소나무과의 전나무, 저 앞쪽에 있는 나무가 전나무입니다.
이게 전나무 가지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전나무는 잎이 길고 잎이 뾰족합니다. 그리고 뒷면이 이렇게 푸른색입니다. 또 주목이 있거든요. 주목도 얼른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주목도 이렇게 잎이 좀더 길고요. 그리고 이렇게 뒷면이 푸른색입니다. 이 주목은 주목과의 나무로서 이 소나무과의 이 구상나무하고는 완전히 다른 식물입니다. 꽃은 암수 한 그루로 피고요. 이게 이제 그 솔방울이 길쭉한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 달리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솔방울이 안 달려 있습니다. 네, 약재로서 이 구상나무는 맛은 매콤하고 성질은 따뜻합니다. 이 구상나무에서는 다른 침엽수와 마찬가지로 피톤치드와 테르펜이라는 물질을 발산하는데요. 그 물질들은 인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그 울창한 숲에서 산림욕을 하게 되면은 상쾌한 그런 기분이 들고 몸이 가벼워지는데요. 그것은 테르펜과 그 피톤치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텐이 이 구상나무는 소나무의 3배 정도가 이렇게 방출이 됩니다. 한방에서 이 구상나무는 기를 잘 순환시키고요. 몸속에 산결이라고 해서 맺힌 것을 풀어주는 효능이 탁월한 그런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내에 노폐물을 배출시켜서 혈액을 맑게 정화시키는 작용이 있고요. 고혈압과 혈전 같은 혈관성 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 피부 노화를 방지해서 탄력 있는 피부로 만들어주고요. 여드름, 아토피 같은 피부염증에도 좋습니다. 폐와 기관지를 윤택하게 건강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요. 또 나이가 듦에 따라서 만병의 원인이 되는 몸속 염증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구상나무는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치매 예방에 효능도 있습니다. 강력한 항균 작용이 있고요. 탈취 효과, 또 어지럼증과 두통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이 구상나무는 가지와 잎, 열매를 모두 약재로 쓸수 있는데요. 독성이 없기 때문에 생으로 또는 말려서 적당량을 달이거나 술에 담가서 복용하면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신체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향기도 좋아서요. 소량씩 건강차로 끓여서 음용하면 약효와 함께 훌륭한 차의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귀중한 식물 자원 구상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